집에서 육아만 하다가 이제 슬슬 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마침 동네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직원을 뽑더라고요. 바로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기로 했죠. 근데 아뿔싸 면접 당일날 이력서와 등본을 집에 놓고 온 겁니다. 전 급히 집에다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여보 잘 들어. 내가 지금 면접 보러 왔는데 이력서랑 등본을 두고 왔어. 당신이 지금 갖고 와야 돼. 9시까지 와야 돼. 할 수 있지? 알았어. 뛰어가면 열심히 뛰어가면 딱 9시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좀만 기다려. 아,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9시 저기서 남편이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역시 당신 최고. 진짜 당신밖에 없다니까. 안 늦었지? 아직 9시 안 됐지? 딱 맞춰 왔어. 자기야, 얼른 줘. 뭘? 얼른 줘, 이력서 등본. 이력서? 까먹었다. 내가 까먹었다. 자기만 온 거야 그냥. 아, 맨몸으로 온 거지. 아무것도 안 갖고? 이런 똥멍청이. 뭘? 9시 시간만 맞춰오고 이력서랑 등본을 안 갖고 온 거였어요. 어떡하겠어요. 이런 게 부창부수인 것을. 결국 면접은 물 건너갔습니다. 오래전 친정엄마가 집에 있는데 집전화로 전화가 와서 받으셨대요. 여보세요? 안무개씨집 맞죠? 네, 그런데요? 거기 아드님이 지금 교통사고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왔는데 많이 다치셨어요. 네, 보이스피싱이었죠. 하지만 그걸 몰랐던 엄마는 너무너무 당황하셔서 아들 상태가 어떤지 묻지도 않고 평소 목청이 좋으신데 너무 당황해서 비명만 계속 지르신 거예요. 정말 머리가 하얗게 새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났던 거죠. 어떡해! 계속 그러자 그 보이스피싱맘들이 에이씨 더럽게 시끄럽네. 그렇게 전화를 끊었답니다. 저희 남편은 승강기 AS 기사예요. 작년 여름 남편이 일하면서 생긴 일인데 남편 몰래 올리는 거예요. 하루는 아파트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남편이 신입사원 둘하고 출동을 했대요. 24층 아파트라 힘들게 옥상 기계실까지 걸어 올라가서 작업 중이었죠. 24층 걸어갔다고? 와. 그때 신입이 말했어요. 선배님, 아니 저 소변이 너무 급한데 어떡하죠? 야, 언제 1층까지 걸어갔다 오냐? 대충 옥상에서 봐. 대신 옥상에 여기 이렇게 CCTV 있으니까 사각지대에서 잘 봐라. 그렇게 나간 신입 다시 돌아왔는데 뭔가 난처한 얼굴에 윗옷이 흠뻑 젖어있더래요. 뭔 소변 한번 보러 갔다가 저렇게 땀을 흘렸나 했대요. 근데 잠시 후 남편도 소변이 급하더래요. 야, 잠깐만, 나도 소변 좀 보고 올 테니까 잘 보고 있어. 그렇게 옥상 CCTV 사각지대로 간 남편 지퍼를 내리고 시원하게 뿌리는 순간 왜 신입의 윗옷이 젖었는지 알았대요. 옥상 위에 바람이 너무너무 강했고 마치 와류 현상처럼 오줌 줄기가 밑에서부터 위로 소용돌이 치며 들어 솟구쳐 올라온 거죠. 그렇다고 중간에 멈출 수는 없는 상황. 그렇다고 방향을 바꾸거나 그렇지. 방향을 바꾸긴 애매하지. 바람을 피하자니 CCTV라는 함정이 남편은 마치 아쿠아맨의 초능력처럼 물줄기를 위로 날려보내며 일을 마쳤는데요. 그렇게 윗옷을 흠뻑 젖은 채로 기계실로 들어가자 그 신입의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대요. 야, 너도? 너도 나도 야나도. 캐릭터 상품을 파는 샵에서 알바하다가 생긴 100% 실화를 보냅니다. 100% 실화.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샵에 들어와서 뭔가를 찾는 듯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도와드릴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무엇이냐? 그거. 네? 아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형인데 그거 있잖아요. 코에 불을 달린 놈! 그 놈으로 좀 보여줘요. 코에 이렇게 불알이 달렸어, 불알이. 전 잘못 들었나 싶었죠. 네? 코에 뭐가 달렸다고요? 코에 불알 달린 놈! 우리 손주가 여기 가면 그냥 숱하게 그냥 많이 있다고 그러더만 코에 이렇게 그냥
피라를 달렸어. 할머니가 말씀하신 건 카카오 라이언 인형이었습니다. 코 밑에 흰 부분을 고환으로 표현하신 특이한 할머니. 진짜 그렇게 보이는데? 코에 불알이 달렸잖아. 코에 시커먼 코에다가 불알이 허연색으로 달렸잖아. 아, 상상도 못했는데 와 이게 또 얘기 들으니까 또 그렇게 보이네. 전 한동안 라이언을 좀 눈을 못 마주칠 것 같아요. 형님들 보노보노는 더 심합니다. 보노보노는 털이 너무 선명하게 나있어요. 양쪽에 세 개씩. 제가 20대에 만나던 남친의 생일 즈음이었어요. 그때 그 시절엔 학을 천 마리 접어서 예쁜 유리병에 담아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진짜 학 많이 접었다. 나도 이번 생일 선물로 학을 접어줘야겠다. 전 며칠 밤을 세워서 학 천 마리를 접고 소원을 빌었어요. 제발 남친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네? 제발. 그리고 생일날 큰 병에 담은 학을 들고 가는데 갑자기 급똥이 마려워서 건물 화장실에서 들렀어요. 그리고 볼일을 다 봤는데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았죠. 휴지가 없다. 아하,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휴지 없는 사연 오랜만입니다. 어머나 이거 어떡하지. 절망하던 제게 반짝이는 천 마리의 종이학이 보였어. 풀어. 다시 풀어. 그래 저거야. 딱 한 마리만. 딱 한 마리. 아이 한 마리 받고 되나. 한 마리 정도 괜찮지 뭐. 그리고 유리병에서 학 한 마리를 꺼내서 펼치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 한 마리만 더. 딱 한 마리만 더. 하지만 학종이는 너무너무 작았고 결국 저는 총 30여 마리의 학을 이제 야, 너무 많이 뺀 거 아니야? 너 35 마리나 뺐어. 그리고 역시 30마리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은 다른 남자 만나 잘 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제 아버지가 군복무를 하시던 70년대 일입니다. 와 진짜 오래된 얘기다. 70년대 너무나도 휴가를 나가고 싶던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대요. 아버지 제발 모친 위독이라고 전보 하나만 보내주세요. 제발요. 아버지는 이 편지를 받고 동네 이장님과 상의를 한 끝에 확실하게 휴가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전보를 보냈대. 모친 사망. 예상치 못한 전보에 아버지는 너무 놀라셨고 주변 동료들과 중대장님께 조의금을 받아들고서는 고향으로 달려갔대요. 아닐 거야. 분명 건강하셨는데 잘못 보내신 거겠지. 근데 분명 난 위독이라고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혹시 내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어떡하지. 하지만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아 이렇게 할머니가 웃으시며 아버지를 맞아주셨죠. 그렇게 아버지는 며칠간의 꿀같은 휴가를 보내셨고 양심에 살짝 찔린 채로 부대에 복귀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아버지가 근무를 서고 있는데 동기가 달려와서 부모님이 면회로 오셨다고 전화드려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신나서 달려왔는데 가보니까 다정하게 서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며 중대장님 및 동료들이 묘한 눈빛을 주고받고 계시더래요. 그게 같지. 난 이제 죽었다. 어머니 돌아가신 줄 아는데 아니 아버지는 왜 혼자 오시고 나하지 않고 그냥 미치겠네 진짜.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아유 아들아 잘 지냈냐? 아유 언니 인사해라 네 새 어머니다 야. 그리고 할머니도 아유 둘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그냥 천천히 엄마라고 불러요. 연기자가 돼버려. 야 이게 연기를 너무 대박이다.